정민현입니다. 오늘은 저의 아주 찐 친장, 동갑내기 동기 선생님을 모시고 아주 짧고 굵은 텐션 100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이과 이리바 기자 아마꾸로 님메자 뭐왜?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타 복도식 속이 루안다 음악교육단원으로 다녀온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와! 영어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Hi guys, I'm Jeannie. Bye. Yeah, bye. 제가 인터뷰를 첫 번째는 시우쌤을 인터뷰했어요. 인터뷰했는데 두 번째 인터뷰를 생각하니까 바로 우리 지니가 생각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지금까지도 힘이 되어주고 있는 좋은 친구라서 네, 이렇게 지니를 찾아서 먼 길 왔습니다. 진짜 먼 길 왔어요. 속초에 네. 그러면 코이카를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처음 만난 코이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제가 원래 ENFP의 정석이자 맞습니다. 엄청 긍정주의자, 이상주의자, 낙천주의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인생에서 힘든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제일 행복했더라? 막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교 때 우간다로 봉사활동을 가게 됐는데 그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봉사다! 남을 도와줘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하면 너무 착한 척 하는 것 같지만 아무튼 그래서 딱 봤는데 그러다 나는 코이카를 딱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엄청 들어오기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찾아보니까 막 제가 석사인데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거 보고 되게 겁을 먹었지만 아, 그래도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하고 지원을 했는데 능력자이니까 또 간절함을 통해서 루안다에 첫인상 생각나세요? 처음 네, 갔을 때? 잊지 못하죠. 솔직히 말하면 아, 살면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다. 아, 내가 이걸 1년 동안 맡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약간 아, 못 견디겠다 이 정도의 냄새여서 그래서 되게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이 됐는데 너무 초록초록 막 꼬리랑 나무랑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잘했네. 냄새도 금방 적응하셨죠? 금방은 아니에요? 저는 다시 루안다 간다면 그 냄새가 또 다시 아, 맞아, 저한테 맞아. 큰 과제가 될 것 같아요. 하긴 20몇 년 살아온 냄새랑 다르니까. 네. 맞아요. 루안다를 알면 알수록 아 이런 게 진짜 매력적이었다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루안다 가기 전에 루안다가 되게 아픔이 많은 나라라고 듣고 갔는데 사람들이 되게 잘생긴 사람도 많고 성격도 젠틀하고 좋은 거예요. 특히 장로이 네, 그런 사람들도 또 매력 포인트였고. 그러면 아까 잠깐 제노사이드 얘기하셨는데 거기 박물관 갔었잖아요. 네. 추모 기념관이라고 하나요? 네. 거기 갔을 때 기억나세요? 어땠는지? 당연히 기억이 나죠. 그때 엄청 더운 날이었어요. 솔직히 막 박물관? 그냥 가보자 했는데 일단 얼마 안 된 일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얼마 전의 일이었고 아기들 막 이런 피해자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이 나라 전체 국민들이 피해자인 그런 대학살이더라고요. 그 나라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알고 가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역사적인 거나 또 역사가 문화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아 맞아. 실제로 지금 루안다 계신 분들은 어느 중장 연층은 다 그거를 경험한 직감적으로 경험한 피해자들이 많아서 가해자들도 있겠지만 저도 그 기념관 갔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아까 얘기해주시니까 또 생각이 났네요. 그 영화 추천 해드리죠, 영화. 아, 제노사이드 영화. 호텔 루안다. 강수! 코난 두 개! 코난! 지니가 썰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썰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 주사위를 좀 던져서 나오는 번호의 썰을 아주 맛깔나게 풀어주실 수 있으시죠? 좋습니다. 주사위를 던져라! 과연! 두두두두두! 4번! 두두두! 루안다 쇼핑 리스트! 제가 어떤 걸 샀냐면 일단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키텐게라고 이 옷이랑 이 옷도 되게 많이 샀어요. 막 이런 다양한 옷들이 있는데 키텐게 최다 구매자 네. 지니랑 인터뷰하니까 이 키텐게를 맞춰입자고 맞아요. 그 컨셉입니다. 저 아직도 그 키텐게 우무도지 우무도지 재단사 네 재단사랑 아직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 재단사가 능력자예요. 네, 진짜 잘하시는. 너무 막 제가 막 아 다음번에는 꼭 살 빼오고 있다 막 이러면은 이리바 기자 너 살 하나도 안 빠졌는데 무슨 소리야? 막 이러면서 막 팩폭 아 진짜 떴다니지네? 아, 저희 이거 다 거기서 맞춘 거잖아요. 맞아요. 사진을 엄청 찾아가지고 갖다 주면 진짜 그거보다 더 세련되게 만들어주세요. 맞아요. 진짜 내 몸에 촥 나한테 내 체형을 딱 아시고 만들어주는 가격도 안 비싸죠. 네 되게 썼어요. 시장에 천각이 가가지고 원하는 천을 고르면 돼요. 이 패턴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걸 키텐게라고 하는데
히팅이 천이라고 하죠. 그쵸. 이 천을 고르는데 이제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달라요. 부드러운 재질, 뻣뻣한 재질에 따라 다른데 골라서 이제 재단사한테 가면 재단비만 주고. 그래서 루안다는 뭐다? 쇼핑 맛집이다. 역시 척하면서 너무 편합니다. 저는 근데 저는 거기 한국인 분 그 창업하신 루안다 현지식. 아 키자미 테이블. 어 키자미 테이블 저 되게 저는 루안다 현지식 되게 좋아했잖아요. 어, 맞아요. 되게 진짜 좋아하죠. 도도. 오 도도. 그래서 맨날 현지 도도가 약간 한국 시금치 네. 나물 종류예요. 근데 진짜 그냥 흔한 나물인데 그래서 루안다인들 만나면 웅큰다 도도 그거 엄청 좋아해요. 진짜? 그거를 먹어? 걔네들도 안 좋아. 웅큰다 도도냐? 웅큰다 인조가냐? 인조가 뭔지 삐미. 루안다 전통춤은 조금 우리가 막 평소에 약간 뭐 편견일 수도 있지만 알고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 차동이 아프리카 이런 춤 아니야? 좀 어떤 춤이죠? 이런 춤이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아 맞아 어깨를 많이 쓰고 손이 네. 예쁜 막 거기 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소 뿔나소의 그런 뿔 같은 모양이잖아요. 맞아요. 되게 르완다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 게 제가 지금 하는 게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아이들 상대로 음악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어린 애들이라서 르완다 학생들처럼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바디랭귀지 같은 것도 그때 썼던 거 많이 쓰기도 하고 내가 루안다인도 가르쳤는데 얘네 못할까? 막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는 거 가르치는 경험이 진짜 쌓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가기 전에 사실 음악 교육적으로 막 준비를 했던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음악 교육이 진짜 자신 없는 채로 사실 루안다 갔었죠. 근데 가서 막 부딪히면서 내가 상상으로만 했던 수업들 아니면 뭐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 공부하면서 과제를 냈던 내가 전혀 예술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예술을 가르쳐주고 경험시켜주고 싶다 했던 것들을 거기에 적용해봤던 것 같아요, 루안다에서. 너무 짧아서 아쉽고, 그건 아쉽지만 그 경험이 이어져서 한국 와가지고 저도 이제 교육적으로 계속 유치원 수업도 나가고 뭐 독서랑 연계한 독서 수업도 나가고 다양한 수업들이 이어지더라고요. 루안다에서의 경험이 진짜 맞아요. 짧아도 헛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특히 이 루안다 코이카를 한 게 후회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선물 같은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너무 다 하나하나 너무너무 소중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서 이게 진짜 루안다 갔다 온 거 짧게 갔다 온 거 슬프지만 이게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진이가 한국 와가지고 편지를 줬는데 거기에 코이카에서 루안다에서 우리 가장 큰 선물이 우리나라 동기들이다 이런 편지를 써줘서 정말 더 마음을 열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와가지고 힘든 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사실 이해 못하잖아요. 그쵸. 다 코로나는 지금 전 세계 모두가 다 힘든 시기니까. 근데 또 우리만의 그런 힘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소통 창구였죠. 우리들이 그래서 너무 힘이 됐었죠. 맞아요. 다 같이 공유하고 배달 음식 뭐 먹는지 공유하고. 근데 진이가 되게 사람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고 애정이 너무 많은 친구여가지고 제가 진짜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힘이 되는 친구인 것 같아요. 맨날 선생님들한테 강조